어느 날 몽골 사신 저고여가 왔다. 지난번 우리 몽골 제국은 고려로 쳐들어온 거란을 물리쳐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몽골 사신의 고종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렇소. 그 부분에 대해 짐은 귀국에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고려에서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의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몽골 사신은 아예 대놓고 곡물 리스트를 적어주며 요구하였다. 수달피 가죽 1만 량, 가는 명주 3,000필, 가는 모시 2,000필, 면자 1만 근, 용단목 1,000정, 붓 200관, 종이 10만 장, 자초 5근, 홍화, 남순, 주홍 각 50근, 자황, 광칠, 오동나무 기름 각 10근을 원합니다. 어찌 그 많은 것들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오? 그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오? 형인, 우리 몽골 제국이 지금 천하를 얻고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우인 고려가 이깟 것들을 무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못하겠다 이겁니까? 아니요. 짐이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보겠소. 간신히 사신의 마음을 달래 돌려보내긴 했지만 고종은 어떻게 그 많은 곡물들을 거두어들일지 앞이 막막하였다. 또 불쌍한 백성들을 쥐어짜야 한다고 생각하니 탄식만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1225년 1월 몽골 사신 저고여가 압록강 근처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고 고종은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을 몰랐다. 뭐 몽골에서 이 일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찌하면 좋겠소? 신료 하나가 나서 말했다. 저고여는 우리 고려에 와서 무리한 곡물을 요구한 데다 관리들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 하옵니다. 객관에서 대접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화를 쏘고 몽둥이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잘된 일이 아닙니까? 제이가 말했다. 모르는 소리 마시오. 몽고 사신이 피살된 문제는 자칫하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오. 몽고는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오. 범인은 잡혔습니까? 범인이 만약 우리 고려인이면 큰일이 아닙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몽고에 사신을 보내 절대로 우리가 한 짓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커져서 전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서 사신을 보냅시다. 그 시각 몽골도 고려로 갔던 저고여가 죽은 사실을 알았다. 즉시 진상조사를 위해 사신을 파견했는데 문제는 그 사신단이 압록강을 건널 즈음이었다. 국경수비를 하는 고려 장수가 소리쳐 물었다. 그대들은 누구인가? 범연 모르시오. 우리는 몽골에서 왔소이다. 어서 길을 열어주시오. 웃기는구. 몽골 사신은 두만강을 건너서 오지 이곳 압록강 쪽으로는 오지 않는다. 너희들은 또 염탐하러 온 여진족이 아닌가? 그렇게 몽골 복장을 하고 나타나면 내가 속을 줄 알았더냐? 고려 장수는 활시위를 당겼다. 그러고는 그저 겁만 주겠다는 생각으로 사신을 맞추지는 않고 위협 사격만 가하였다. 몽골 사신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드는 줄 알고 꽁지 빠지게 달아났다. 얼마 후 고려가 사신을 보내 이를 해명하려 했을 때는 이미 몽골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때 몽골의 황제 칭기즈칸은 서방 원정을 떠난 상태였고 그의 동생 태무게 오치길이 몽골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고려 사신으로서는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태무게를 설득해야 했다. 몽골 제국의 사신이 압록강을 넘다가 살해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옵니다. 우리 고려는 만사를 뒤로하고 이 일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몽골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위로라.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그래, 감히 너희 고려가 우리 몽골 제국의 사신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짓을 하고도 너희 나라가 무사할 것이라 여겼더냐? 오해를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사신을 죽인 것은 절대로 우리 고려가 아닙니다. 고려로 간 사신이 죽었는데 고려가 한 짓이 아니라면 누가 죽였다는 것이냐? 10중 8구 금나라의 짓일 것입니다. 어째서 금의 짓이라는 것이냐? 금은 몽골 제국의 수도를 점령당했습니다. 그것에 앙심을 품고 형제 관계가 된 몽골과 고려를 이간질하려는 계책임에 틀림없습니다.
태무게가 생각해보니 그럴듯한 말이었다. 사실 금은 몽골이 통일되기 전 끊임없이 이간책을 써가며 부족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었던 전적이 있었다. 칭기즈칸이 몽골 통일 직후 금을 주적으로 하고 정복하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금의 여진족이 고려와 몽골에게 이간책을 쓰기 위해 사신을 살해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사신의 흐트러짐 없는 말투와 당당한 태도에도 이유가 있어 보였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 수비대가 우리 조사단을 향해 활을 쏜 것이냐? 너희가 한 짓이 아니라면 진상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또한 여진족 때문입니다. 몽골에서 온 조사단인 줄 알았다면 어찌 우리가 활을 쏘겠습니까? 과거 여진족의 첩자들은 몽골 옷차림을 하고서는 시도 때도 없이 압록강을 통하여 침입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여진족의 첩자라 생각하고 활을 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묻겠습니다. 왜 몽골의 조사단은 평소에 오던 두만강을 통하지 않고 압록강 쪽으로 국경을 넘으신 겁니까? 오히려 고려 사신이 따지고 드니 태무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거야, 원래는 동진을 통해 고려로 진입했었지만 최근에는 동진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두만강이 아닌 압록강을 넘었던 것이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조정에 들어가 몽골의 그러한 입장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라. 태무게는 자신도 모르게 서로의 오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있었다. 고려사신은 조정에 돌아가 일의 경과를 아뢰니 고종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라에 큰 근심을 낳을 뻔하였소.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소이다. 그대가 과거 서희처럼 세치혀로 나라를 구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소. 신처럼 부족한 인사를 그분과 비교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신은 결코 나라를 구하지 못해 싸웁니다.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이오? 오해가 풀린 것이 아니오. 조고여가 죽은 일은 어쩌면 몽고의 자작극일 수도 있습니다. 몽고의 목표는 중국뿐 아니라 천하의 땅 모두를 얻는 일입니다. 우리 고려 또한 삼키고 싶었지만 마땅한 명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신이 죽는 일이라면 충분한 명분이 되옵니다. 만약 이 일이 몽고의 자작극이라면 신은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 저들의 침공 의지를 꺾은 것이 아니옵니다. 폐하, 안타깝지만 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이가 나서 말했다. 그렇습니다. 몽고놈들은 말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오로지 힘만이 우리 고려를 지킬 것입니다. 소장은 몽고와 싸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인은 의주, 화주, 철관 등의 성을 쌓아 몽골군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한편 몽골의 칭기즈칸은 서하, 금, 서요, 호라즘을 공격하고 차례로 굴복시켜 세계 지도의 절반이 넘는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 고려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니 그 말 들었나? 몽골놈들이 금나라도 박살내더니 서양의 땅들도 전부 정복했다 하더라. 뭐 우리의 광개토 태왕께서도 오래 사셨다면 그 정도는 하셨을 것이니 하나도 부럽지 않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이 우리 고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헤이, 설마. 우리와 몽고는 형제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어디 있노? 이유는 충분했다. 칭기즈칸이 호라즘을 정벌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몽골의 사신을 죽인 일 때문이었다. 고려는 어쩌면 호라즘의 상황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칭기즈칸은 호라즘과 한참 전투를 벌일 때 이미 항복했던 서하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서하왕은 이를 거절했었다. 막상 칭기즈칸이 멀리 떠나는 데다가 호라즘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굳이 칭기즈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하왕은 생각했다. 몽고놈들이 아무리 강하다지만 호라즘을 이길 리가 없다. 둘이 싸우다 지치면 내가 먼저 몽고를 공격하여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리라. 칭기즈칸은 서하가 배신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호라즘을 정벌하고 나면 당장 서하로 달려가 그들을 요절낼 작정이었다. 서하왕은 배신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몽골군에는 배신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죽인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서아가 바로 그 대상이 된 것이다. 서아의 생각과는 달리 칭기즈칸은 호라즘을 그야말로 박살내버리고 곧바로 서아와의 전쟁을 위해 고비 사막을 건넜다. 그런데 칭기즈칸이 그곳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의 나이 65세 전후의 고령으로 사막의 혹독한 더위에서 말에서 떨어지는 상처까지 겹치니 천하의 칭기즈칸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이미 생이 다하였음을 알고 후계 자리를 셋째 오고타이에게 물려주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서아는 배신한 나라이므로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서아 왕은 물론이고 그 백성들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 씨를 말려야 한다. 이것이 몽골의 방식이었다. 항복하는 나라에는 살 길을 주었으나 저항하는 나라는 무참하게 살육하여 모든 이들이 충격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서한은 몽골의 복수에 철저하게 파괴되고 오늘날도 그들의 DNA가 발견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족되었다. 이 원칙은 고려에도 적용될 수 있었다. 그들 입장에서는 고려가 사신을 죽인 일은 몽골을 배신한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다. 만약 그때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지 못하고 서하처럼 파괴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귀주성부터 시작하려 한다. 백성들은 모두 곡식을 불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오. 무슨 일입니까? 몽고군이 쳐들어온다고 하오. 한시가 급하니 어서 움직이시오. 장군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귀주성을 지키는 김경손이요.